보시면 판단내자 들으서니 예. 부정영정님네 부정할머니 앞을 서시고 예. 오늘날에 너희 가정 너희 명당을 둘러보니 그래 딴 부정이 있겠느냐 네가 니를 모르는데 오늘날에 들으서니 예. 서시 가정에는 천하 없어도 타살같이 갖는 조상이 있다 어? 알고 있나? 아신다 모르겠네 그리고 서시 가정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산소 이장 바람에 예. 개고기 벌전에 네. 너도 안 먹었다 말하지 마. 어? 네. 짱어며 흑염소며 네가 안 먹었다 말하지 마라. 어, 먹었습니다. 오늘날에 너를 보니 그런다. 이건 스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신에서 그런다. 예. 이놈은 제자야 상자야. 죽고 싶나 살고 싶나. 어? 올 한 해 너희 신랑이 급살맞아 가게 생겼다. 예. 어? 산 보고 물 보고 혼자 살고 싶나? 어? 모르긴 뭘 몰라. 니한테 예감으로 줬고 직감으로 줬고 꿈에 선봉줄 줬고 왜 이 사람하고 사는 게 고통이가? 고통이었어? 어? 사실 이라고 써있지만 너가 마누라 내 정신 너무 주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응? 네가 죽고 싶은 걸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니가 무슨 짓을 하든 네 마음속에서 이미 관심 없어진 지 오래됐다. 아니야? 오늘날에 들었으니 모친여래. 예. 너 엄마 둘이야? 네. 어? 엄마도 둘이고 할매도 둘이고 모친여래 앞을 서서 울고 너를 키워준 할매 예. 앞을 서서 울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제대로 배태를 해놓고 전물리기를 했나 배부르게를 했나 너가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걸 받겠나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그랬지만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병자로 돌아가셨나 어? 모르겠다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다 올리고 쉽게 말하면 암자 병자가 생겨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단다. 왜? 네가 제자인데 모르니까. 제자를 낳은 엄마들은 다 그렇다. 왜? 당신이 그걸 몰랐으니까. 이 박수 무당아 장구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이놈 뭐 무당아. 어? 어딜 가면 네 직업이 있겠느냐? 어딜 가면 포부를 풀겠느냐? 처음 왔다. 처음 봤는데 좋다. 뭔지는 몰라도 산도 좋고 이 무당도 좋아 보이고 저 무당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구타니까 쿵덕쿵덕 듣기 좋고 여기도 쿵덕쿵덕 듣기 좋고 이게 네 신감이었다고 너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목신에 탈이 나고 용신에 탈이 나는 거 그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산신의 정기 증조열애 때부터는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때 엄마 때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다 끊어졌던 거 이거 한번 이어보자고 예. 왜 사주팔자에 우리 대주가 작년 올해 내년에 잘못하면 대중국살로 살 맞아서 작은 잠질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확 나갖고 눈 돌 때 아차하고 쓰러지면 혈압에 문제가 생겨서 내사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서시 가정의 주인공 공사 오시는 할머니 서시 가정의 불사 할머니 용궁줄로 오시는 할머니 눈물을 흘리신다 이 할머니가 너의 몸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술생 나는 우리 오경아 너는 서시 집에 시집 왔지만 은 오시 가정에서도 안 주고 서시 가정에서도 안 주고 자연신이라 하늘에서 많이 준다 바위만 쳐다봐도 울고 물만 쳐다봐도 울고 나무 붙잡고 울고 왜 때가 이르르고 시가 이르렀는데 네가 여기서 더 이상 바깥에 속세 바깥에서 네가 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잃고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아가 지켜라고 그래서 그 도당에서 그 도당 그 마을에서 그 선왕에서 그 당집에서 그 당골에서 너희들을 끌어들였는 거라 너희들은 신의 감옥이 너무나 많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의 감옥을 풀지 않고 조상만 풀었다가는
힘이 든다 이 말이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 살들을 차례차례 제 차례로 다 풀러 가보시단다. 허야 허야 예. 오늘날에 천사옥경 기름문 열고 천지자국 신문님 내모시고 예. 아이고 이놈 바보야. 어? 온이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허야 산산마다 굴굴마다 기름문을 열으시고 사이스부 용왕마다 기름문을 열으시고 골골마다 당산이다 선왕이다 팔도명산에 기름문을 열어서 그래 전라도랑 고흥 땅에 거기 계시는 땅집의 할머니 내 모시고 오늘날에 서시가서 오시명당에 오대봉처 불사할머니 용궁처로 들어오시는 불사할머니 손길을 잡으시고 너의 몸주 대신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으로 선봉주던 사대봉처 어? 너의 몸주 대신 하늘수위에서 오늘날에 내가 왔다.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너의 예감으로 내가 출납하고 너의 육감으로 내가 출납을 하고 너의 근심도 닦아주자 내가 들어서고 너의 가정 살려주자 내가 들었었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천사옥경의 길 문 열고 천지장 시명님 내 모시고 신의 감옥줄로 혈기 찾아 내가 들어서고 명기줄로 서기 잡아 내가 들어서고 오늘날에 너를 보니 죽여볼까 살려볼까 아들을 주니 아들의 명이 있는 것인지 딸을 주니 딸이 식록이 있는 것인지 오늘날에 그놈의 돈돈돈돈돈돈돈돈 업양으로 아무리 제주세간을 주고 기름문을 열어서 사대천왕에 먹을룩 입을룩 열어줬다 하건만은 어찌된 심판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이날 이때서 손새끼처럼 속에다 꾹꾹 집어넣고 어? 너를 쳐다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보고 여태까지는 돈을 쳤다. 여태까지는 직업을 쳤고 이제부터는 화랑광풍이 불어서 신의 광풍에서 너의 마음 똑바로 먹고 네가 책임지고 오지 않으면 사대천왕의 동서남북에 막힌 문 오늘에서야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홍깃발 높이 날리면서 제수 기운 너희들이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열어줄 것이니 그래서 너가 신감이라는 걸 잊지를 마라. 네가 제자인 걸 잊지를 마라. 그래서 그 당집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무도 손 안 대는 그 당집에 손을 대게 됐고 그 당에 가서 자꾸 잠을 자고 그 당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당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안 그래? 집에 있는 시간보다 춥지만 않으면 그 당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다. 맞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감으로 할머니들이 들어서서 나한테 표적 주고 일러주고 깨쳐주고 여기 있는 서시가정 할머니도 나한테 와서 우시가정 할머니도 그렇고 당집에 계시는 할머니도 그렇고 오늘은 열어서 너한테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가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서시가정이고 오시명당에다 산깊이 기우시고 물깊이 기울어서 최상에다 다 불을 밝혀놓고 명운을 다시 한번 서 띄워서 일러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하라.